그렇죠. 6번 별표 하세요. 작아진 것 같다. 자, 6번. 6번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먼저 시켜자면, 자, 이거 발음은 어떻게 하죠? 먼데이지. 그런데 호주에서는 뭐라 그래? 먼다이라고 얘기하죠. 먼다이. 자, 얘는 썬데이지. 호주에서는 썬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애들이 발음이 그러면 틀린 거야? 썬다이, 먼다이 이러면 틀린 겁니까? 안 틀린 거야? 틀렸다고 하지 않죠? 그치? 호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택시를 택시라고 얘기해. 굿다이나이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에 어떤 발음이나 뜻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먼데이 해도 호주에서는 먼다이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6번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표준 영어는 뭘 허락합니까? 어느 정도 양의 변화를 허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that is,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 그 이상의 수용 가능한 방식이 있습니다. 됐지? 뭘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를 이용하는 하나 이상의 수용 가능한 방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수용 가능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가장 명백한 베어리에이션, 변이는 지역적인 거야. 지역적인 겁니다. 그치?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그치? 자, 몇몇 단어는 사용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각각의 사용은 그 자신의 지역에서는 블랭크 됩니다. 자, 지금 이 두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럼 받아들여진다면서 P로 들어가면 되겠지. 자, 보세요. 그 지역 내에서는 어셉터블 한 거죠. 수용하고 인정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A번이죠. 그렇죠? 지역적으로 수용되어진다면, 그럼 지역적으로 수용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패턴은 P가 되고요. 자, 7번 봅시다. 자, 7번. 우리의 리유니언, 재결합, 뭐 재회는 완전히 블랭크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같은 비행기에 예약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그치? 같은 비행기에 예약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이 얘기는 뭐예요? 우연인 거죠? 그치? 완전히 우연이다. 우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2번이죠. 많이 풀어봤죠? 패턴은 P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8번. 자, 뭐 때문에 그 레포트가 뭘 포함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네요. 뭐보다?
위원이나 검토자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뭐 하도록 요청받았습니까? 저자는 instead, 대신에 블랭크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instead. 이 시점 빨간색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뭐 하도록 요청받았을까요? instead, 그 대신이니까 다른 걸 내라 이거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아닌 걸 내라는 거죠. 불필요한 게 없는 걸 내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델타죠. 즉 요약이죠. 또는 요약본이 됩니다. 25. 됐지? 다 맞추고 있는 거지? 자, 다음 9번 별파하세요. 일단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어? 부정어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고 있지? 그러면 최상급이 표현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IC가 하나 보이네. Changing signal이 보이죠? Implicit contrast, 함축적 의미를 가진 대조가 보입니다. 자, 대다수의 인간에 있어서, 여기 대다수의 인간에 있어서 지적인 독립의 부재보다 더 놀라운 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적인 독립의 부재가 가장 놀라운 거야. 이 얘기죠. 인간이 지적인 독립, 독창성이 없어. 이것이 가장 놀라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IC가 있으니까 지적인 독립과 대조가 되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블랭크 안에는. 자, 그들이 태도에서 그러하듯, 뭐뭐 하듯이지? 그들이 태도에서 그러하듯, 그들은 의견에서 블랭크 합니다. 그리고 완벽히 반복되는 공식에 완벽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end는 keeping이잖아. keeping은 p를 유발한다면서. 그치? 완벽히 뭐 하는 거야? 얘는 keeping이고, keeping은 p를 유발하겠지. 만족한대요. 반복된 공식에. 패러프레이징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럼 패턴은 뭡니까? EC가 하나 있고, IC가 하나 있고, 패러프레이징이 하나 있는 패턴이지. 자, 그럼 보자고요. 완벽히 만족한대요. 반복되는 공식에 완벽히 만족한다. 반복되는 공식 자체도 독립과 거리가 멀죠. 늘 하던 거 한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에서 블랭크합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독립이 없다는 얘기는 의존한다는 얘기죠. 남이 하는 대로 의존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C죠. 순응한다고. 즉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죠. 수능합니다.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10번, 진실은 미처럼, 진실은 그 자체에 대해 충분합니다. 자, 봐봐. 진실은 미처럼 그 자체에 대해 충분하대요. 즉, 다른 무언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비유키와 마찬가지로 트루스는 진리, 진실은 그 자체가 절대값인 거야. 다른 거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자체로 충분하라. 그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진실은. 자, 지식의 코우즈, 대의죠. 대의. 또는 대의 명분이라고 얘기하지. 대의 명분 또는 대의. 그러니까 지식의 대의는 파티즌 하면은 당파적인 거죠. 6.25 때 빨치산 생각하면 돼요. 당을 우선시 생각하는 노동당 사람들을. 그래서 당파적인 지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진실은 블랭크 위에 서게 됩니다. 자, 일단 노가 있으니까 빨간색 들어가야 됩니다. 노가 있으니까 앞뒤는 대조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이니까 이렇게 해서 P로 들어가겠지. 자, 그럼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충분해. 그리고 지지가 필요 없어. 그치? 자기 자신의 이점 위에 서는 거야. 그 자체가 완벽하니까. 절대값이니까. 거꾸로 쓰고 있잖아. 그치? 그건 이게 아니지? 얘하고 반대말이죠? 자, 네, 잘못 설명했는데 노가 있으니까 대조를 이뤄야겠지. 그리고 아, 뒷문장은 앞문장을 키핑해 주는 거잖아요. 그치?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B. 그 자신의 장점 위에 선다는 거죠. 그치? 그래요. 자기 자신은 이점 위에 서는 거야. 그 자체가 완벽하고 절대값이니까. 자, 11번. 자, 12번 보자. 낙관론자들은 주장합니다. 대비하라고 주장하는데 런 어웨이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급증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급증하는 이런 의미야. 런 어웨이. 자, 급증하는 도시의 성장이, 도시가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블랭크가 나오고 바이야 봅시다. 메이크 오형식으로 쓰인 거죠. 목적어, 목적격 오 이렇게 쓰고 있지. 자, 그럼 바이야부터 볼까? 농촌 또는 작은 도시의 삶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에 의해서. 바이면 키핑이거든. 키핑은 피를 유발하겠지. 자, 그럼 봐봐. 패러프레이징인지 아닌지. 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도시와 작은 도시를 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하고 급증하는 도시 성장하고는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시골과 작은 도시 어. 시골하고 도시하고 반대말이죠. 바이면 무조건 키핑으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앞뒤가 논리 대조를 보이고 있다면 체인징 시그널이 있어야 됐지. 그래서 실버는 IC 블랙 패턴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C. 그렇지. 스템이 우리가 스템 하면 이거 생각나잖아. 스템 프롬 어디 어디에서 비롯되다라는 뜻이죠. 유래되고 비롯되다인데 이 스템이 동사로 쓰이면 있든 말고도 줄기 뭐 이런 뜻이잖아. 저지하다, 제지하다, 막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저지하고 제지하고 막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스템 프롬 하면 어디에서 비롯되다, 생겨나다 이런 뜻인데 스템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저지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야. 됐지? 어? 생겨나다, 유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저지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시가 성장해. 농촌과 작은 도시가 매력적이야. 이 둘 관계는 농촌이 살기가 좋고 작은 도시가 살기 좋으면 큰 도시 가겠냐고, 안 가면 성장하겠냐고. 아니죠.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번. 자, 12번. 불행히. 불행이라고 부사가 문장 정체를 꾸며주잖아. 그럼 이 문장 정체는 마이너스인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전체 그림 분위기는. 그의 경제 정책의 부산물, 파생물. 얘가 부산물, 뭐 파생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부산